바바가 언제나 너희의 것이냐? 만약 바바가 언제나 너희들의 것이라면 기억도 역시 쉬울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들은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자녀들이 더 빨리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완성의 버저가 아직 눌러지지 않았다. 그러니 날아다니고 다른 이들도 날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라. 이것을 위해서 방법은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낭비를 줄여라. 계속해서 저축 계좌에 축적을 해라. 63생 동안 너희들이 축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낭비해 왔기 때문에 모든 계좌들을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끝을 냈다. 너희들은 호흡이라는 보물을 낭비했고, 너희들은 시간이라는 보물을 낭비했고, 너희들은 또한 미덕이라는 보물을 낭비했다. 너희들은 또한 힘이라는 보물을 낭비했다. 너희들은 또한 기안이라는 보물을 낭비했다. 너희들은 텅텅 비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모든 계좌에 축적을 해야 한다. 그것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Avyak signals. In order to pass in the final test, increase 아비약트 시그널, to descend. 최종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In order 식별하는 힘을 increase 늘려라. 너희들의 자신의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태도에 영향을 체크해라. 너희들 태도가 어떻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라. 만약에 분위기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태도에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약점을 끝내고, 그리고 너희들의 태도를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옴 샨티.
Om Shanti, Om welcome. Shanti, Abhyakti Parivar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일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창조하기. 장애를 넘어서 나의 왕국을 창조하기.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옴 샨티, 에브리원. 옴 샨티, 여러분 모두 다잘 지냅니까? 그렇습니까? 왕국에 왕자가 있는데요. 그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는 어떻게 싸우는가? 그런 검이나 모든 종류의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걸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있을 때 왕자도 그 군대 일부가 돼서 왕국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바는 우리의 신인 왕국을 세우는데 라반은 아주 큰 적입니다. 큰 공격이 아니더라도 미묘한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악덕의 흔적이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악덕들은 가버렸죠? 그렇지만 그 흔적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그 사고하는 방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잘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차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Something happens. 그리고 또 어떠한 뭔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 있는데요. 우리도 봐야 합니다. 거기에 그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바의 머리가 있고 시니어들로부터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바가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야가 너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냐? 그러면 너희들이 마야를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마야에게 차를 주고 이렇게 하진 않는지 마야에게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행복해하면서 그냥 내가 청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참 좋다. 나는 지금 청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다디를 보면서 그들은 결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과 지각이 있는 장애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각이 아주 명료하고 깨끗해서 바바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떠한 영향에 있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족이나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장애가 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더욱더 영혼의식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든 이들을 영혼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역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어떤 그걸 극복하고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혼은 정말로 장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때는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안티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나 부정적인 파동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정말 좋은 파동을 거기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주 이렇게 다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지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그 원칙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함과 순진함입니다. 정말 많은 뉴스, 정말 많은 정보,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딱 필요한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각을 너무 많은 정보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냥 깨끗하고 천진하게 여러분들의 지각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심플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냥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파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훈습과 다른 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을 때 발전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때 보면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더라도 운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길에 장애가 있을 때 내가 멈춰서 그렇게 멈추는가 아니면 내가 전진해 나가는가를 봐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들이 너희들의 왕국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다. 우리의 바바는 두려움이 없었고 안정적이었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에 장애가 있을 때마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가를 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바가 왕국을 세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력자이고 우리는 그런 모든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옴 샨티. 옴 샨티 모히니 디디. 옴 샨티 모이니 디디. So many 정말 생각할 만한 많은 좋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행복하고 음식이 준비되고 뭐 자동차 타이어나 이런 걸좀다 체크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장애가 오면 쇼크를 먹기도 하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바가 말씀하셨죠. 드라마에 새로운 장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난 칼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칼파에 나는 승리했고 나는 또한 승리할 거다. 브라마 바바가 시브 바바의 미디엄이 되었죠.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정말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안티가 있었고 우리가 피켓팅을 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피켓팅을 했었죠. 바바는 5층에 서서 테라스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요. 그 이런 일이 있어도 자녀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6세 이하는 집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아이도 쓰는 거죠. 나도 거기 정말 있고 싶다. 이렇게 쓰도록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뭔가 거기 안에서 배울 것이 있는가? 그럴 때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우리가 선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금 시대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면서 그 장애를 감사하게 여기면 정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조차도 보면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그 공을 아주 부드럽게 던지죠. 그래서 양쪽이 공놀이를 해야 되는 이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될 때 공을 그냥 부드럽게만 던지지 않겠죠. 세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여정의 일부다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장면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그 장애들이 모두 우리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바가 또 말씀하셨죠.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드라마고 드라마의 일부고 드라마의 장면이다. 늦게 온 이들이 빨리 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의 장면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산 정상에서 보던지 아니면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볼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좀 무섭습니다. 높이가 아주 높죠. 그렇지만 그런 무서운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뭔가 되게 큰일 같아 보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나면 그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바를 이해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영혼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패스 통과하게 되면 바바랑 가까워집니다. 모이니 디디도 정말 많은 그런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돌보시고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모이니 디디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스텝들을 밟으셨습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브라마 바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그는 정말 많은 그런 장애가 있었죠. 그는 그의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애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준비하시고 바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것이 드라마의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장면도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고 바바가 우리를 안내하고 있고 바바가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때때로는 이제 좀 화가 나는 그런 느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이니 디디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올라가죠. 그렇지만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장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 앞에 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그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까? 뭔가 강한 게 온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팁들을 주죠. 그래서 바바 멀리에서 갑자기라는 얘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런 비상사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우리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행기가 좀 이렇게 착륙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엔 정말 많은 훈련을 합니다.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비상 탈출가 있으면 모으는 그런 가족들이 그 한 탈출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비상구에서 나올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가족 중에 네 명만 나왔을 때 한 명이 나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병원에 갈 때 뭐 그런 장소에 가면은 비상구가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훈련들을 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바가 주신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볼 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써야 되는가, 내가 바바와 어떠한 관계를 적용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멀리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 있죠. 그리고 바바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바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디들이나 이런 우리 시니어들이 아주 그런 왕족다운 방식으로 가이드를 받았고 굉장히 많은 행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롭게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안내를 받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초월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황금 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모이니 디디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정말 이 멋진 경험을 주셔서 제가 이 그 받은 모든 그런 포인트들을 제 안에 간직해서 올바른 때에 쓰겠습니다. 네, 모이니 디디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메레디트 함께 얘기를 나눠서 정말 좋았습니다. 옴 샨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를 보겠습니다. 장애를 초월해서 나의 왕국을 창조하기. 오늘 나는 황금 시대의 산스카라를 실천한다. 그것은 단순함과 천진함이다.
그 황금의 그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단순해지고 천진하게 지낸다. 옴 샨티.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 네, 감사합니다. 시스터 메레디트. 정말 멋진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치챗을 우리가 들었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유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감사와 축복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의 다정한 고향 마두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약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두반 꿀의 숲, 천국이 시작되는 곳, 바로 우리의 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천사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 네, 아비약티 비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비약티 에어라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AP108호에 탑승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비약티 파리바. 저는 승무원 시스터 데자스윈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옴샨티 아비약티 파리발. 저는 승무원 아루쉬입니다. 만약에 어떤 비상 사태가 있으면 탈출구가 두 개 있으니 마야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자, 그러면 벨트를 매시고 바바를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기장님, 저는 제가 옷이 별로 없어요. 언제 저는 신의 의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마두반에 우리 특별한 그 옷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의 유니폼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테일러 샵이라고 해서 그런 옷을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반에는 무한합니다. 네, 파일럿 브라마 바바가 어디서 이완하시고 또 그네를 타시고 바바를 기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사카르 시절에 바바와 자녀들은 판다 바반에 있는 그네를 타곤 했습니다.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바바를 기억하고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바와 마마가 그걸 사용하셨는데요. 아직도 그게 그네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습니까? 저는 바바의 그네를 정말 보고 타고 싶습니다. 전 마마와 바바를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스터들. 그러면 모두 마두반 갈 준비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 3, 2, 1 이륙합니다. 네, 날아가 봅시다.
역시나 커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장소이고요. 거기에 방이 네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봉사자들이 옷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만모히니 디디가 꾸마리들에게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튼, 그러니까 단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이고 꿰매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기안비기안 바완인데요. 제일 위층이 그 서렌더 브라더스들이 살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기안 비기안 바완, 쿤지 바완, 멀리 디파트먼트가 안쪽에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는 아름다운 그런 포도, 포도를 장착하던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고 바바와 시스터들의 사진이네요. 여기가 리셉션 구역이고 네, 주요 복도입니다. 브라마 바바가 타시던 그네, 그 바로 그네라고 합니다. 바바와 마마가 함께 그네를 타시던 모습이네요. 쿤지바반이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다비지들이 바바의 사랑 속에서 네, 공놀이를 하고 하던 네, 그런 때이네요. 너희들 모두 큰 집이 마음에 드느냐? 너희들은 마음에 들지? 계속해서 여기 와라. 갔다가 빨리 돌아오거라. 아주 좋다. 샨티 아벡티 파리바르. Did you like our trip? 옴 샨티 아벡티 파리바르. 여행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말 많이 즐겼습니다. 와, 저는 정말 많은 침대 시트랑 신이 주신 의상을 받았네요. 저는 바바의 그네를 보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바와 마마와 그네 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즐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여행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바완이 있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다디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를 보았죠. 다디들이 그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많은 그런 도취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마두반에 데려다 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바바 가시는 것이죠. 바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비약티 에어라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Yes, we will see you tomorrow. We won't miss out any flight. Thank you. 네, 우리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네, 비행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장님들과 승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내일이 Om Shanti and good night, everyone. Om Shanti.